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야, 오늘은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선물은 좀 밀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 표정 좀 좋은데요, 그래도? 네. 아, 오늘은 그 표정이 좋아 보입니까? 네. 약간. 네. 네. 아까 제가 앞서서 강의하신 거 조금 예.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분산 투자 많이 네, 궁금하실 네. 건데, 예, 분산 투자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아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을 알아서 가져가는 어떤 ETF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간단히 좀 보고 예. 예, 오늘 준비된 내용 보겠습니다. 이 딱 화면을 잡아주시면 예, AOA라는 ETF가 있어요. 네. AOA는 걸그룹 AOA가 아니고 일단은 예, 주식 80에 채권 20을 가져가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아. 그렇게 알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ETF예요? 예, 그 어. ETF입니다. 여러분들 네. AOA만 구입하시면 주식 80에 채권 20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네. AOR은 주식 60에 채권 40. 이게 교과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이 되겠죠. 예. 그다음 AOM은 주식의 40에 채권의 60. 그리고 AOK는 주식 30에 채권 70으로 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글로벌 주식과 글로벌 채권을 투자하는 거라서 알아서 운영을 다 해줍니다. 이거 네. 요즘 수익률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수익률은 S&P 500 대비해서 네. 최근에 빠질 때는 굉장히 잘 견디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확 올라갈 때는 약간 덜 올라가죠. 네, 더 올라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이 프로님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그레시브한 건데 알아서 그렇게 비중을 잡아주는 거라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네. 드리니까요. AOA, AOR, AOA, AOR, AOM, AOK.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성향은 안정지향형이지만 저의 처지는 어그레시브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건 아 처지는 그렇고 네, 지향은 네. 안정적이고 네. 싶죠. 네. 저도 주식 투자 하고 싶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아는데 그렇죠. 네. 가장 그게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주식 저는 신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편한 방법으로 쉽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아주 네, 유용한 정보네요.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끝난 장 한번 돌아볼 건데요. 네, 제가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왔어요. 그저께 장하고 봤더니 그저께 장은 완전 시뻘건 하락의 모습이었고요. 네. 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마도 느낌상 오늘 빅4의 실적이 반영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약간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루 시뻘개지고 다시 한번 하루는 시퍼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역시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저께 모습입니다. 왼쪽이. 그다음에 이게 오른쪽이 어제 모습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팍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헬스케어웨어는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계속 얘기하지만 빅4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 끝난 장은 올라갔는데 다시 조금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막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울면서 정리한 건데 막 나온 건데 갤럽의 설문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흥미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 지출을 얼마나 할 건지를 물어봤는데 이번에 집계된 걸 보게 되면 805달러를 쓰겠다. 선물 사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그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머니 사장 네. 별로 안 좋으시다는 뜻이네요. 네, 돈을 많이 못 쓰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출을 늘리겠다 했던 답은 약 12%로 네. 거의 지출을 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부양책 대선 등이 있는데 역시 추가 부양책을 한다 그러면 더 늘리겠다는 답이 있는데 사실 뭐 추가 부양책은 뭐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네. 자, 그래서 작년도에 942달러에서 원래는 코로나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1000달러가 넘어가지 않겠냐고 했지만 예상했지만 네. 코로나 발사 터지면서 예, 800달러 다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올 크리스마스의 지출은 상당히 좀 적지 않을까 싶은 표가 나왔는데요. 저희도 뭐 그렇지 않을까 대부분 좀 비용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선물을 뭐 사달라고 하면 더 많이 쓰겠지만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한테 물어본 거니까 이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종목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에 대한 일단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EPS가 왼쪽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네. 오른쪽에 매출인데 딱 보시는 것처럼 애플부터 다 한번 학자에도 보여드리면 애플부터 시작해서 2.81%, 68%, 43%, 45%로
잘 나왔어요. EPS는 무조건. 예. 그 예상치보다 예상치보다 BP율 그러니까 예. 애플은 2.8% 비트했는데 예.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은 뭐 엄청 4-5-6% 예. 엄청나게 크게 비트했네요. 보신 것처럼 실적 예상을 못 해요. 애널리스트들이. 예? 예? 애널리스트들이 저렇게 실적 예상을 못 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은 7.37달러 주당 순이익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12달러가 나와 버렸네요. 사실 이제 늘 얘기하지만 월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약간 기본이라서 많이 낮게 잡는 편이죠. 그래, 근데 그럼... 사실은 그것도 있고 이번에 놀라울 정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맞춰야지. 예.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네. 보시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7달러 예상했는데 12달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라서 사실은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맞는데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네.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 네. BPU를 잘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1.5% 쭉 나오는 게 다 잘 나오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은 그냥 EPS 잘 나오고 매출까지 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스타 주식들을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과 1년 동안의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매출이 39% 증가하는 동안에 주가는 500% 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존은 37% 매출 증가하는 반면에 주가는 80%, 넷플릭스는 22.8%에 73% 이런 식으로 왔는데 네. 가장 덜 올라온 것이 구글이 매출이 14% 올라온 동안에 23%밖에 주가 상승이 없었거든요. 이게 예. 조금 많이 처지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는 유일한 종목이 구글입니다. 구글. 그동안 못 오른 거 많아요. 예, 구글, 그냥 오른다 그동안 못 올라왔으니까 너가 키 맞추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신 거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표로 보시게 되면 애플은 고작 매출이 1%였는데 네. 주가는 89%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많이 실적이 올라왔다. 어떻게 나왔든 예. 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실적을 등수로 얘기하면 점수로 얘기하면 99점이에요. 네. 100점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아더 잘 나왔다. 훨씬 아까도 잘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더잘 나와야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BTS에도 불구하고 주가 소폭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눈높이가 높았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정본부장님 그동안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 아니 주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늘 여쭤보면 아 실적도 잘 나온다니까요. 실적 좋으니까 오르는 거예요라고들 물론 장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평가된 거 아닙니까? 물으면 고평가된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이 실적 보고서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주가는 더 안 오르죠?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먼저 올랐거든.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네. 진정 물어볼 때 주가가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근데 주시지.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네. 그런 한 축과 네. 또 한 가지의 지금 주가 빠지는 것은 이 모든 빅포 기업들이 어닝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4분기에 대한 어닝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어 다음 미래를. 그게 부정적으로 발생한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상태가 나온다 그러면 네. 마이너스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 가이던스 가장 안 좋은 게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 미 정보 예, 제공 예, 그게 가장 예.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빅포 모든 기업이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다 숨겼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악재로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빅포의 기업들의 하나씩 문제가 있는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올라오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도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오늘 그걸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빅포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기록을 한번 좀 좋은 기록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112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인원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큰일 한 겁니다. 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의 YOY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76분기 연속 두 자릿수에 기록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이고요. 네. 페이스북 패밀리라고 하면 왓츠앱이라든지 인스타까지 포함해서 32억 명이 보고 있다. 유저가 이게 전 세계 인구의 35%가 최소한 페이스북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YOY 매출 증가율이 21.6% 나왔는데 두 번째 낮은 결과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이 가장 낮은 것이 10%였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들은 무조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기업들이죠. 그만큼 대단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고요. 또 한 가지 애플의 아이패드 맥의 판매가 사실은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안 됐을 텐데 전년 동기 대비 46%, 27%로 집에 있는 분들이 더 사서 이제 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애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YOY 기준에서 3.34%로 뮤직이나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시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은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유튜브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분기보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고라면 예, 사상 최고입니다. 예. 구글은 광고 회사인데 예. 광고주들이 꽤 늘었다는 뜻이네요. 아직도 뭐 여행 광고주 이런 거는 다 예, 빠져나갔을 그런 거는 텐데. 빠져나가고 오히려 코로나에 그 관련되지 않은 광고가 더 들어오면서 광고 매출을 그걸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빅4 모두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시장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저렇기도 해요. 가이던스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네 개의 빅4 기업이 한꺼번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 처음 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이번에 3분기 마치고 가이던스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그렇죠. 1분기, 2분기 마치고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코로나 난리통인데 그때는 어떻게 네. 가이던스가 있고 지금은 왜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3차 확산에 네.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기업 자체에서. 아 기업들이 지금 예, 보기에는 기업들이, 예. 지금 이젠 모르겠다. 예, 왜냐하면 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들 기업들이 보고서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네. 다시 과거 돌리게 되면 여름은 가을에 나오겠다. 그렇죠. 가을 되면 겨울에 나오겠다. 지금 되면 또 내년 아닙니까? 네. 1년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다시 3차가 될까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 눈에 보고 있잖아요. 보이고 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이따가 예. 파우치 박사 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보는 게 지금 기업들의 어떤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밝히는 네, 코로나에 대한 예. 불확실성이 이유가 다 똑같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네. 향후에 어떤 그런 미래치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죠. 저렇게 이례적으로 안 밝히면서까지 우린 진짜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네. 한 달 뒤, 두 달 뒤를 다 알 것 같이 전망하시는 분들은 참 용하긴 용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한 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악재로 작용했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마 못 보실 것 같아요. 애플은요. 지금 중국에 대한 애플폰의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게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힘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이 판매가 저조했다는 것이고요. 네. 물론 판매가 저조한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점포가 문도 안 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스마트폰 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성장 동력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거의 30% 가까운 매출 감소율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애플 쪽에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옆에 왼쪽의 모습이 지금 중국발 그 매출의 모습인데 2015년에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내려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최근에 애플의 중국 매출의 예.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요, 오른쪽 거는 요번 거. 아. 요거는 이제 요번 거고요. 요게 요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단 앞으로 예, 요거는 예, 5년치인데 5년 동안에 가장 낮은 부분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예. 중국에서의 어떤 아이폰이나 판매 매출은 안 좋을 거. 다만 이제 팀 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아이폰 12를 다룰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의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렇지만 어제 올라온 것에 한 3%라고 그러면 오늘 뭐 그 정도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틀을 놓고 보게 되면 네. 똔똔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애플 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부터 서비스가 시작한다 하니까 이거 아마 기대하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개인들이 볼 수 있는 거 $14.95, 가족형 $19.95, 프리미어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묶여 있으니까 네 가지 혹은 여섯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분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애플 개인형은 뭐 뮤직, 그다음에 TV 플러스, 아케이드, 클라우드까지 해서 주는 거니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한 15,000원, 2만 원 요즘 예, 한 2만 원 안쪽에 3만 원짜리도 예, 있고 2만 원. 그다음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족형. 가족형인데 이게 5명까지 할 수 있어요. 네. 5명이 공유하면서 뮤직하고 TV 플러스 아케이드 그다음 아이클라우드는 200GB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아케이드는 뭐예요? 게임?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상태가 저 우리 가족에 딱 맞거든요. 5명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2만 원, 2만 4, 5천 원에 5명 쓰면 굉장히 싼 거죠. 정부장 가족 5명이에요? 아니죠. 남쪽. 남쪽. 다 쓰세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안 쓰신 분들은 전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네. 애플 뮤직을 $7.99 내고 있거든요. 예. 애플 뮤직만 $7.99인데 묶어서 그리고 다섯 가족 같이 쓰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상당히 진짜? 저렴하기 때문에 오늘 마침 실적이 부진한 거가 주가가 빠지는 거에 약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은 AWS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둔화세인데요. 전체 이익이 57%가 AWS의 매출입니다. 네. 근데 네. 이익인데, 근데 보신 것처럼 매출이 최초 2018년 1분기에 48% 쭉 보이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뭐, 그러니까 둔화되는 거죠. 성장이 어떻게 계속 예. 좋아요. 예, 그, 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일각에서 이런 거죠. 아, 이제 끝났다. 아마존의 그 불같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런 급등세는, 매출의 급등세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아. 이번을 기준으로 해서 꺾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약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뭐 약보합 정도 빠질 정도인데 네. 여러분들이 왜 빠진지 이유를 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근간은 뭐냐면 먼슬리 액티브 유저,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는지. MAU. 예. 예. 그다음 DAU는 일괄 활성자인데, 사용자인데 보시게 되면 딱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확대해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월간 활성 사용자가 지난 분기에 2억 5,600만 명. 네. 지금은 2억 5,500만 명. 저것도 천장 찍었네요. 조금 줄었죠. 예. 좀 줄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된 거 아니냐. MAU가. 그 다음에 DAU도 보게 되면요. 예. 좀 크게 보여드리면 1억 9,800만 대 1억 9,600만으로 또 200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MAU나 DAU가 줄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초로 준 거거든요. 줄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다 나오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역시 정점을 찍었다는 어떤 그런 관점이 커지면서 주가 약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이 과연 어떤 근거로 살 거냐에 대한 의심이네요. 빅테크에 네, 그래서,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99점이에요. 이미 점수는. 네. 사실 완벽한 실적인데 이거 하나 흠집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라도 조금 안 좋으면 빅4, 빅5 기업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월간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제외된 기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파벳. 알파벳은 모든 게 퍼펙트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흠이 없이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빅포 중에서 오늘 상승은 그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저나 지금의 저나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의 제가 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나마 철이 좀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아내가 저를 보는 시각은 참 결혼 전에는 그렇게 바라보다가 금방 그렇게 바뀌네요. 비슷하다는 네.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람하고 비슷한 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인생사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에이. 예. 하여간 뭐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잘 나갔던 트위터가 역시 이것도 역시 유저가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매출도 좋았고 EPS는 무려 5센트 대비해서 19센트로 거의 뭐 4배 이상 잘 나왔는데, 3분기에 유저가 100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상은 900만 명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은 트위터 역시 이제 좀 맛이 가는 게 아니냐 싶어서 이것도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이게 지금 오늘 아까 10% 지금은 한 16%까지 지금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아마 SNS 회사 주가 하락은 약간 좀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드디어 예, 표준과 프리미엄의 가격을 1달러, 2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보급형만 8.99달러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말 나오자마자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아, 그러면 그만 끊지가 아니고요. 예. 끊 게 아니고 넷플릭스는 그렇게 해도 비용을 다 낸다는 어떤 과거 설문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10억 달러 내지 2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보시면 저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급형 유지하더라도 네. 뭐 1, 2불 비싸다고 끊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 하는 건데, 다만 문제점은 2019년 초에 한번 하고 지금 1년 만에 또 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언더아머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보기에 한 3, 4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언더아머가 호실적에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EPS가 3센트였는데 이것도 26센트, 거의 한 8배가 나오는 그런 모습. 이렇게 잘 나오기 힘든데 하여간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의류 매출은 부진했지만 신발 매출이 19%가 증가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 언더아머는 가게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 그만할게요. 네. 26센트 주당 순이익을 거둘 회사를 3센트라고 보면 네.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뭐 진짜 주 32시간만 일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많이 엇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좋아요. 이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네.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마이너스 3센트인데 마이너스 26이 나오면 소송을 거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이거 뭐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게 나오는 거라서 예. 이런 거 갖고는 막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렇게 언당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좀. 디즈니 직원은 2만 8천 명을 이번 해고한다고 나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 아 당연하겠지 테마파크 운영이 되겠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줄였는지 제가 기사 자세히 봤거든요. 네네.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시간제 근로자가 67%가 이번에 해고가 됐습니다. 손님 없으니까. 네, 이게 예.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어디 가든지 약자가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린 그렇죠. 거니까. 업 예. 보면 2만 8천 명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중에 반 이상이 다 시간제 파트타임이거든요. 힘도 없고 사실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잘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약간 마음 아프게 좀 글을 읽었는데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미키마우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채가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700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억 네. 달러면 여러분들 네. 한 80조 원 되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디즈니가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운 모습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테마파크가 빨리 열려야 되는데 네. 캘리포니아 테마파크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이라서 여전히 더 장기간 동안 주가는 하락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파우치 박사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우치 박사가 일상으로의 복귀는 오늘 나온 건데요. 2022년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상으로의 복귀죠. 예, 과거처럼 가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 내년도 2, 3분기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전 국민 네. 상대로 해서 예, 예. 그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가 돼야지 나갈 수 있다. 그대 이듬해가 돼야지 우리가 같이 파티도 하고 예. 결혼식도 갈 수 있고 스포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불과 한 달 전에 확진자가 3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두 배까지 늘었다. 이거는 철저하게 방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 우회적으로 그 원래 아실 거예요. 트럼프하고 약간 담을 쌓고 있는다는 거. 우회적으로 약간 행정부를 비판한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네. 씁쓸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문제는 워낙 지금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한 그 문제점 두려운 분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를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좀 봤고요. 오늘 나온 막 나온 기업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선물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럴까요? 네. 한 1분도 채 안 남았으니까 네. 오픈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1% 빠지는 건데 어제 올라간 거 다 되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비포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구글 외에는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S&P 500이나 다우도 역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하락의 맨 앞에 있는 것은 비포니까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개별 뉴스를 좀 빨리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늦어갖고. 자, 트위터는 얘기했고요. 엑슨모빌 쉐브론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죠.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기름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 증가하지 않는 예. 모습이니까.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회복이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니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그 미국에 가서 보시면 보통 히터 같은 거 많이 돼 있어요. 네. 히터 같은 거. 물론 항공기 엔진도 만들지만 일상생활에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7센트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1.56로 EPS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시간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에서 1%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차용 비율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콜게이트 파머리브는 혹시 치약 아시나요? 네, 알아요. 예, 치약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당연히 많이 팔렸겠죠. 9센트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야, 이를 더 닦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를 더 닦은 건 아니고요. 네. 더 닦은 건 아니고 이 꾸준한 이익의 얘네의 장점이 그거죠. P&G나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팔리는 것들. 더 많이 거예요. 팔린다는 거는 뭐 어렵고요. 예, 제3세계에서도 예, 점점 예, 시작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예. 시간에서 2% 올라간다 합니다. 언더아머 아까 말씀드렸고요. 누레 브랜즈를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겠지만 양키 캔들. 네. 예, 양키 캔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고 하는 고급 그 유모차, 네. 그 다음에 누쿠 젖꼭지. 아, 그게 같은 예,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콜맨이라는 예, 캠핑용품. 그리고 파카 볼펜. 이 기업이. 세상에. 예, 좀 잡다한 걸 되게 많이 만들어요. 다 아는 브랜드인데 하나 예, 한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야. 주력은 이제 유아용품이 좀 팔려야 좋은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애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했는데 이번에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뉴엘 브랜즈. 아, 예, 뉴엘 브랜즈. 실적 괜찮았다는 말이죠? 예, 예. 7%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아까 말씀드렸고 아마존 다 말씀드렸고요. 페이스북, 알파벳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왜 빠지는 이유가 안 나와서 제가 별도 자료 만들어갖고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트위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스타벅스 역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스타벅스는 최근에 올라오는 폭이 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 1.5%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이 많이 100% 열린 건 아니지만 너무 빨리 주가 상승폭이 오다 보니까 예. 약간의 차익매물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고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51센트로 해서 원래 20센트보다 두 배에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즈 넘어가고요. 스케쳐스라는 신발이 또 있죠. 스케쳐스 아시겠지만 약간의 그 기능성 아주 편한 신발인데 역시 이것도 실적이 17센트가 잘 나오면서 53센트가 나오고요. 지금 보게 되면 그렇지만 주가는 1.3%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다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스케쳐스 역시 코로나에 대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면서 전망치를 이번에 내놓지 않았죠. 이게 바로 그 문구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잘 모르겠다는 예, 거죠. 예, did not provide. 그러니까 대부분 이 provide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outlook,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던 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알려진 기업들의 열의 한 7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 나와줍니다. 오늘 최근에.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코로나 3차 확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3차 확산 있더라도 우리는 그 락다운 안 한다. 안 정부는 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안 하죠.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기업 미국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아, 예, 예. 유럽이나 이런 쪽도 예,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유럽은 정말 지금 거의 폭망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까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이던스를 쉽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의외로 지수가 많이 좁혔습니다. S&P 500이 0.23%로 예. 약보합 수준. 다우도 0.16%로 약보합이고요. 나스닥만 0.63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4가 빅3가 하락을 네.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희 네. 방송 열중하는 동안 행복님께서 네. 굉장히 큰 돈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잘못 누르신 거면 저희 원칙은 낙장 불입입니다만 저렇게 큰 돈은 처음이라 혹시 영화나 잘못 붙이신 거면 따로 말씀 주세요.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온 질문들 몇 가지 기왕 연장 수업하는 거니까 쉐브론 관련해서는 뭘 좀 여쭤봐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주시면 제가 여쭤봐드릴 거고요. 아까 그 콜게이트 캠핑용품 그 회사 이름 뭐예요? 다시 한 번만 알려달래요. 콜게이트 파머리고요. 예. 콜게이트가 아니라 그 캠핑용품도 팔고 뭐 젖꼭지도 팔고 하는. 아 뉴웰 브랜드요? 뉴웰 네, 브랜드입니다. 네, 네. 그 예. 캠핑용품 이름은 콜맨. 아 콜맨. 콜맨 아마 맞아요. 텐트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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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제가 헷갈렸어요. 네.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여기는 어째 봐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아까 하나 좀 아주 좋다고 같고요. 보시면 되겠죠. 줌 비디오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에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줌 비디오가 막 이렇게 일상에 쓰이면서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홍보 비용은 안 쓰는 기업이거든요. 네. 왜냐면 너도 나도 써보면서 좋다고 느끼는 거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 쓸 수 있는 그 판서를 할 수도 있고 그 뭐죠? 강의까지 커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부터 사실은 대통령께서 회의할 때도 보통 그걸 쓰시거든요. 그 공짜예요? 아니면 돈 주고 씁니까? 돈 주고 쓰는 것도 있고. 돈 주고 인원이 많아지면 돈 주고 쓰겠죠. 그러니까 준 비디오에서는 좋은 가점을 가져야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식에 대한 상승이 너무 빨랐다. 너무 빨라서 네, 너무 빨랐다.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예, 이거죠. 예, 예. 예. 백신주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파우치 박사는 내년 가을이나 돼야 접종 시작할 겁니다. 백신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백신에 지금 화이저를 사전 승인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 그 백신이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52.3%였거든요. 예. 그럼 50% 원래 기본이 60%가 돼야지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라고 이름 지어지는데 이번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50% 이상만 해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오긴 나오지만 파우치 박사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맞아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네, 너도 나도 맞을 수 있을까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그게 2, 3분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가격도 높고 비싸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아서 반은 좋고 반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정도가 회복되는 데 기간을 잡은 거니까 백신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요. 예. 네. 쉐브론 주식은 오늘 석유주인데 좀 오르길래 무슨 이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아까 실적이 좋아졌죠. 근데 그 제가 쉐브론 넥슨모빌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네. 이미 바닥을 치고 솔직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더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좋아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쉐브론 엑슨모빌에 대해서는 네. 보통 이렇게 안 좋은 기업들 실적이 나오면 보통 올라가거든요. 항공주 마찬가지, 카지노 마찬가지, 크루즈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냐면
더 이상 빠지겠냐 이런 관점이 크고요. 실적은 그리 뭐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엑슨모빌과 쉐보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배당만 삭감하지 않아도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는 그 정도 하기야 많은. 하기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뜨거운 주말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 저도 집에 갈까 해요. 다음 주부터는요. 피디님 이거 다음 주부터 서머 타임에서 시간 변경된다는 뜻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예. 예. 만약에 이프로님께서 방송 나오신다 그러면 저를 11시에 만나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 글로벌 투자 안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 11월부터 서머타임 변경 때문에 저희 그 시작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잖아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저는 집에서 잠옷 입고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네. 조금 전까지 기분 좋았는데 왜 이런 거 가져와서.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주말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 프로가 사실 은근히 세심하고 자상하다고 맞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죠, 뭐 저도. 예,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함께해주신 장우석 본부장님도 감사드리고 오늘은 주말이니까 조금 늦게까지 보시고 내일 늦잠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주무시고요. 예, 저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지?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